노래. 그 MRI 님이라고 리차오랑 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리차오랑을 잘 못 이겨요. MRI 님이 방송에서 지고 바로 오셔서 진이 빠져 보이시기나. 리차오랑을 잘 못 이기는데, 근데 전어포그님이랑 그 리삼님이랑 그 람바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. 그 단련을 좀 시켜주셨어요. 그래서 그 리차오랑에 이길 자신은 많이 없는데 단련은 좀 돼 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 제가 볼 땐 이 경기가 제일 침착하게 잘한 것 같아요. 예선 경기 중에서 리차오랑 하이킥도 중간중간에 계속 예상하면서 참으면서 했고, 이때는 뭐 제가 뭐 피도 많았고 뭐 나락서도 한번 뭐 뛰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. 나락을 이건 딜레이 주고 일부러 이렇게 딜레이 주면은 살짝 나락 쓸 것 같기도 좀 하거든요. 그래갖고 하하 이건 운이 안 좋아서 시작하자마자 내 집 앞방 쓰다가 벽 깨져가지고. 저 아주 이기적인 이지선다죠 저거. 하이킥이랑 요거 오 카몽이었죠 순간. 느리게 보니까 카몽이 나왔던 것 같은데. 손반격 기술을 잘 쓰신 것 같은데 초풍이 맞았네. 아 저거는 어우 미스 나서 운 좋게 살아서. 저건 상대가 방금 딜키 잘한 건데 이 초딩 심리 할 때 초딩에서 흘려야 되거든요. 1타 맞고 2타가 흘려져가지고 반응이 안 좋았네. 내가 사자로 자세 끊어주고 방금은 저분이 좌종을 잘 피했는데 기술을 도중에 써가지고 맞았네요. 아 파크 좋았고 짬발 흘려지기 싫어서 계속 중단 썼어요. 진짜 괜히 이제 뻔한 하단 쓰면 안되겠다 싶어갖고. 영상이 자주 움직이는 건 오른쪽 위가 신경 쓰여서 그랬습니다. 위 잘 말려 죽이시네. 제가 아이고 아 호그님 제가 호그님이랑 하면은 맨날 썰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썰렸나 싶어가지고 잘 참았어요. 그냥 참고 있었어요. 저 때도 앉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또 참았어. 또 참고. 아, 잘 참았다. 왜냐면 하이킥 두 방 카운트 하면은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대방이 맵을 골랐어요. 그 이제 병맵은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무한맵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무한맵을 고르셨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맵을 더 좋아해요. 때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. 맵 고르면 안 되지 않아요? 아 그거는 오른쪽이 키키키키. 그거는 다음날 고르는 건 자유였구나 키키. PWT 내가 이렇게 복습하고 예습하고 진작에 했더라면 캐릭 안 바꾸면 패배시 변경 가능요. 네 맞아요. 캐릭 안 바꾸면 괜찮은데. 말할 틈이 없네. TWT 정식 규정은 자기가 지면은 맵 한번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테켄스타즈는 무조건 랜덤이었어요. 그래서 여긴 TWT 룰이기 때문에. 아 마신권 잘 넣은 것 같은데 안 앉으시더라고. 이런 거 잘 안 걸리나봐요 요새 사람들이. 이건 다리가 카즈야가 고무고무 롱다리라가 맞았네. 원잽하고 개기셨죠 방금 상대분이. 방금도 대시가 안 나갔어. 웨이브 대시가 안 나가고. 이거 TWT예요. 네 이거 도조예요. 예. 이번에 앉아 계셨네요 되게. 냉 TWT 도죠. 네. 이하 안녕하세요. 아 여서 오세요. 아하.